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 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셔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반드시 부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이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사망의 부활을 하느냐. 부활절날 계란을 먹어요. 계란을 먹는 이유는 계란이 21일 동안 있다가 21일 만에 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생명을 계란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 채우는 거예요. 생명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워서 생명이 충만해질 때 부화되는 것처럼 병아리가 완전하게 되어졌을 때 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채우고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단 한 계명만 주었어요. 그 한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게 사랑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한 나무만 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나머지 나무는 생명나무였어요.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 이건 다 생명나무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만은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이 메시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선악을 알아서 주가 되시는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선한 자에겐 생명을 주고 악한 자에겐 심판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은 괜찮아 이건 먹어도 돼 이것을 먹지 말라 그런 것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정녕 죽으리라. 하와가 그거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먹었어요. 미혹을 받아서 먹고 근데 자기가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남편인 아담에게도 갖다 주고 이거 먹어 안 죽어 괜찮아. 그래서 아담도 그거를 먹어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인류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한 영만 지으셨다는 거. 이게 말라기서에서 많은 영들이 있지만 왜 한 영을 지었냐. 많은 영이 있는 건 뭐예요? 천사들. 많은 영이 있지만 왜 한 영만 지었냐.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해서다. 자손을 많이 얻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건한 자손 하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덴 동산은 저 하늘에 있나 어디 있나 하고 에덴 동산을 찾으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의 심령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이 꿀처럼 달게 먹게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 번째 지음받은 아담, 마지막으로 온 아담, 하나밖에 없는 아담을 지은 거고 진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지은 게 첫 아담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라는 뜻의 의미는 사는 영적 존재, 육을 가졌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영원히 사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닮게 만들어진 게 첫사람 아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첫사람 아담을 지은 이유는 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줌으로써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부활에만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생명이라는 걸 줘서 생명을 위해서는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중간에 간식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몸을 강건하게 하려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육을 유익을 위해서. 육체가 열심히 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도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말, 다시 말하면 복음, 이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루신 그 사건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끔 주신 것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 그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 먹어야 되냐면 십자가 복음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널 위해서 죽으셨어. 이거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는 사람은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걸 계속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냐 이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거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근데 살펴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죄인이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사는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먹는 게 뭐냐? 내가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걸 끊임없이 누리면서 사는 거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죄인들이 가고 있는 세상에 나는 속하지도 말아야 되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고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 뭘 먹어요? 열심히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게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계속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는 교훈, 이론을 먹으면 사망의 거를 먹는 거잖아요. 사망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 말씀을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생명을 먹고 점점 달걀의 아래에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어지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이거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 첫사람 아담의 형상은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첫사람 육의 사람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손이거든. 매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우리 인생에 사는 삶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삶 동안에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건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경건한 자손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태어났으니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낳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경건한 아들이 되어진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반드시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도록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모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당신들이 자라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자라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형상인 그 하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는지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질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바빠요. 지금 부모들도 불렀고 자식도 불러서 따로따로 빨리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불러놓고 말씀을 먹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느 천년에 부모 변화시키고 자식 변화시키겠냐 이거예요. 교회에 불러다가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먹고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되어지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형상이 있으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거는 이런 형상 저건 저런 형상 각각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놨느냐. 모든 것들은 형상이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형상이 있는 대로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인 경건한 아들이 되려면 경건한 아들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었어요. 아담 앞에 모든 걸 갖다 놔도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었으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경건한 아들로 입는 것을 말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벗어버려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입어야 부활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입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 차야지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의 형상을 입어야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형상을 입으셔야 하는 거예요. 안 입으면 안 돼요. 반만 입어? 안 돼요. 꽉 차야 돼요. 6과 7은 달라요. 6은 사람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6은 6의 사람인 거예요.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7이 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갔을 때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지금 남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럼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진 게 어디에 앉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은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죽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이 다 헛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의 목적은 부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부활이어야 해요. 첫사람 아담이 왔다가 마지막 아담 괜히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뭘 담고 살아야 되냐면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경건한 후손이 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산다. 매일의 삶의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말씀을 먹으면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7절로부터 이때까지 알았던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바라는 것이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내가 이거를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고 부활 생명을 가졌지만 생명이 내게 완전히 꽉 차서 그 형상을 입은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의 가운데 있고 의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면 아니고 육의 것을 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헛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일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오늘도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생명이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은 사망을 이겨요.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생명이 있는 만큼 이기게 되어져요. 말씀 왜 먹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거가 되지 않는다는 게 뭐고 죄가 남아있고 죄가 없어지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사망을 능히 진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누리냐 이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이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침범할 수 없죠. 사망 이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이기 때문에 이긴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이기는 거야? 생명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얼만큼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이 되었느냐 만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씹어 먹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또 씹어 먹고 또 씹어 먹고 매일 매순간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씹으면서 또 씹어먹고 또 씹으면서 그게 내 안에서 생명으로 색사를 해서 어둠은 내게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사망은 내게 올 수도 없도록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경건한 자손까지 되었는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가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매일 매순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다들 하시지만 우리 보면서 거룩한 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말로 잘 믿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라 얼굴이 해처럼 빛나지고 예수님의 빛이, 생명이,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이거 잡았다 함도 아니야, 얻었다 함도 아니야, 인생이니까 가는 데까지 계속 갈 뿐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멀고 멀었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70년이면 70년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80년이면 80년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훈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라야 되니까. 형상을 입어야 되니까. 무슨 형상? 옛 형상은 벗어버리고 새 형상을 입어야 되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입어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 목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뿐이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려놓으랬다고 의도맞으면서도 꾹꾹 참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도 꾹꾹 참으면서 용서하려고 애쓰고 촤하고 기도하고, 이거에 대한 보답이 없다면 우린 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근본 계획이, 그 목표가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들, 이 아들을 얻는 거예요. 경건한 아들 하나 얻고자 하는 이 하나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자손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어디서는 교회로 표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첫 열매, 첫 열매를 머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머리가 되셔서 보좌에 지금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도 부활하면 어디 앉아요? 거기에 앉는 거예요. 보좌에 앉을 때 머리만 앉나요? 몸도 앉아요. 와, 여러분이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목정케 할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혼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야, 불갑을. 근데 너희가 다 한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손, 그 왕권을 가진 자손 하나가 되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을 해도 다 부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24절 앞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거 진짜 잘못 해석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부활이 두 번이 있다고 얘기해요. 부활은 한 번이에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은 한 번입니다. 부활은 두 종류는 있어요.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첫 열매예요. 나머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나머지 마지막이 또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는 the end예요. 이제는 세상이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냐?
계시록 20장 4절을 가보세요.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라고 말해요. 첫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둘째는 그 다음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자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인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임금에게 복종치 않은 자들인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데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7장 14절에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라고 말해요. 복음이 변질돼서 착각하고 있는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은 자들은 큰 환란을 나온 자들이에요. 환란 전에 휴거가 없어요. 환란 전에 휴거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환란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인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다스릴 때 나머지 사람들은 환란 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에서 다스린 자가 되셔야 되겠죠. 분명히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씻어서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자만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짐승의 표 받지 않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때를 지나서 부활하는구나. 죽는 때는 각각이 다르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부활에 휴거가 일어나는 자가 있고 먼저 죽어서 부활하는 자가 있고 그거는 나뉘어지지만 부활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올라가면서 살아있는 자들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부활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 잠잔 자들 중에서 생명이 꽉 차가지고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든 순간에 말씀의 목베임을 받는 훈련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약속의 믿음.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나안의 약속으로 생각하게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약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소망은 오로지 영원히 사는 거에 소망을 준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의 밥 먹고 잠자고 돈 벌고 하는 이 모든 거에 필요를 주님이 이거에 목적을 두고 살 때 이거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세요. 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끌려다니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머지 필요한 것은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내게 있고 그 약속이 분명하게 내게 있으면 이 땅을 살 때 그게 목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그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주 앞에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구하는데 육의 것 안 주겠냐 이거.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명으로 먹게 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이기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지만 여기서 아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자면 생명을 가진 자요 부활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야죠. 그 생명이 나타나야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입을 열 때마다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넘쳐나서 가는 곳마다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살리는 일만 일어나야죠.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나만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그 경건한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부터 더러운 것은 씻기지기를 원해서 피로 씻겨지기 위해서 하얀 세마포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서 너의 심령을 새로워져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경건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걸 입을 때까지 우리 안에 생명을 계속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만 먹어라. 다른 거 하지 말아라요. 말씀에 아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으니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지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다시 사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죄인이면 영원한 사망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는 의인 그러면 의인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나에게 날마다 생명나무 실과를 줘서 그것을 먹고 생명으로 충만 충만 그래 우리 모두 생명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경건한 자손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셔야 합니다.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